첫 번째 레시피는 코티지 치즈 토스트입니다. 사실 레시피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의 간편식이지만 건강하고 맛도 좋아서 정말 정말 자주 먹는 메뉴라 첫 번째로 기록하고 싶었어요. 빵을 먼저 구워줄 건데요. 저는 주로 사워도우를 사용해요. 여러 빵을 먹어봤지만 이렇게 단단하고 밀도 높은 식사빵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빵은 겉면이 살짝 바삭해질 때까지만 구워줍니다. 너무 구우면 금방 딱딱해지더라고요. 롱지 안뇽. 토핑 재료들을 손질할게요. 토마토는 대략 0.5cm 두께로 얇게 썰어야 빵 위에 겹쳐 얹기가 편해요. 썰은 토마토는 잘 펼쳐주고요.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저는 딜허브도 조금 뜯어줬어요. 이건 옵션이지만 올리면 훨씬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단백질을 좀더 보충하고 싶어서 난백액으로 스크램블까지 만들게요. 보통은 시금치를 많이 넣어 먹는데 오늘은 루꼴라를 대신 넣었습니다. 사실 스크램블은 뭐 아무 재료나 넣고 만들어도 맛있으니까요. 아이고, 글씨 좀 작네요. 이제 구워둔 빵 위에 코티지 치즈와 토핑 재료들을 모두 올려주면 끝이에요. 거의 잼 발라 먹는 수준으로 간단하죠? 저는 이 토스트를 먹을 때 항상 두 쪽을 준비해서 한쪽엔 토마토 토핑을, 다른 한쪽엔 과일 토핑을 올려 먹는데 토마토를 올린 토스트엔 발사믹 비네거를 뿌리고 과일을 올린 토스트엔 꿀이나 알룰로스를 뿌려줘요. 특히 발사믹 비네거를 뿌리면 제가 민감하게 느끼는 우유 향이 많이 죽더라고요. 커피랑 먹을게요. 이건 식물성 크리머인데 커피에 한 스푼 넣어주면 산미가 강한 날카로운 맛이 많이 누그러져요. 잘 먹겠습니다. 이 코티지 치즈가 지방은 적고 단백질 함량은 높아서 고기 먹기엔 좀 부담스러운 아침 식사에 활용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과일 토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블루베리를 사용했지만 무화과나 복숭아, 자두 같이 달달하고 연한 과육의 과일은 다 어울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참치 마요 파스타입니다. 성시경님 유튜브에서 소개된 참치 비빔우동 레시피에서 면만 숏파스타로 변경한 버전의 레시피인데요. 진짜 진짜 간단한데 맛까지 중독적이라 요즘 정말 자주 해먹는 메뉴 중 하나예요. 파스타부터 삶아줄게요. 저는 이 레지네테 면을 사용할 건데요. 우동면 대신 쇼파스타를 사용하면 냉장고에 2, 3일 두고 먹어도 식감이 괜찮아요. 삶는 시간은 파스타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냉장에서 며칠 보관해야 하니까 너무 푹 삶는 것보단 살짝 단단한 식감을 남겨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푹 잠기게 물을 더 보충하고요. 소금 간도 해줍니다.
제가 사용한 이 레지네트는 끓는 물에 8분 삶으니까 딱 적당하게 익었어요. 파스타 종류는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 굴곡이 많은 걸 추천드립니다. 다 익은 파스타는 믹싱볼에 건져두겠습니다. 파스타가 한 김 식는 동안 파를 잘라줄게요. 미국파는 얇고 작아서 총 3대를 사용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레시피의 킥은 이 파인 것 같은데 무조건 넣어야 하고 제 입맛엔 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맛있더라고요.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이제 모든 재료와 소스를 넣고 섞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참치 한 팩 넣어주고요. 물론 더 많이 넣어도 돼요. 파도 전부 넣어줍니다. 소스는 1인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요네즈와 쯔유를 2대1 배합으로 넣는데 저는 면 400g을 사용했기 때문에 두 배합으로 넣었어요. 마요네즈 4스푼에 쯔유 2스푼입니다. 잘 섞어주고요. 당장 먹을 양은 제외하고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할게요. 지금 먹을 건 그릇에 옮겨주고요. 김 하나 부셔 넣겠습니다. 김자반을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달달한 맛은 빼고 싶어서 그냥 조미김을 썼어요. 마지막으로 참깨까지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짠! 잘 먹겠습니다. 당장은 배가 별로 안 고파서 일단 조금만 덜었어요. 동치미 김치랑 먹을게요. 이 레시피는 빨간 김치보단 이런 동치미 김치나 단무지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론 개취입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그릭 요거트 팬케이크입니다. 팬케이크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먹고 싶어서 여러 반죽 레시피에 도전해본 끝에 정착하게 된 레시피인데요. 제일 간단해요. 반죽 계량이 거의 전부인데 자주 만들다 보니까 이젠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요거트 40g 넣어주고요. 이 요거트는 종종 호박 퓨레나 푹 익은 바나나로 대체하기도 해요. 우유 70g 넣어줍니다. 이 40g짜리 간편 오트밀이 있길래 요거랑 일반 밀가루 30g을 섞어서 넣을게요. 오트밀만 사용할 경우엔 곱게 갈아줘야 합니다. 그냥 믹서기에 모든 반죽 재료를 바로 계량해서 갈아버리면 돼서 오히려 더 간단해요. 설탕이나 스테비아 한 스푼을 넣어줄게요. 생략해도 되지만 넣는 게 더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베이킹 파우더 1티스푼 넣어줍니다. 잘 섞어주고요. 반죽 상태에 따라 오트밀 가루나 우유를 가감해서 취향껏 농도를 맞추는데
저는 좀 묽게 만드는 편이에요. 팬에 오일을 코팅하고 예열할게요. 약불로 줄인 상태에서 반죽을 부어줍니다. 이 계량대로 만들면 이렇게 지름 10cm짜리 팬케이크가 3장 나와요. 팬케이크가 익는 동안 토핑 재료들을 손질할게요. 부드러운 과육의 과일들은 대부분 다 어울리는 것 같고 견과류나 초콜릿즙을 뿌려도 맛있어요. 오늘 저는 바나나와 블루베리를 사용했는데 사실 평소엔 냉동베리들을 더 자주 올려 먹어요. 과일을 손질하는 동안 좀 탔네요. 괜찮아요? 그릇에 옮겨주겠습니다. 팬케이크 탑 위에 그릭 요거트를 얹어요. 꾸덕한 식감의 요거트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손질한 과일들도 올려주고요. 마지막으로 꿀이나 알룰로스, 메이플 시럽을 뿌려줍니다. 꿀이나 시럽 대신 과일잼이나 피넛버터를 곁들여도 좋아요. 오늘은 블루베리가 들어간 간편 오트밀을 써서 그런지 팬케이크 색감이 좀 어둡네요. 시판 팬케이크 믹스로 만든 맛은 아니지만 이 나름 슴슴하고 고소한 맛이 매력 있어서 좋아하는 레시피예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번째 레시피는 새우 또띠아랩이에요. 간단한 점심이나 스낵으로 자주 먹는 메뉴이고 한번 만들 때 재료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두면 두세 끼는 끼니 고민 없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때그때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만드는 편인데 제일 자주 먹는 조합의 레시피로 기록해보았습니다. 먼저 양배추를 채 썰어줄게요. 저는 작은 양배추 5분의 1 조각을 사용했는데요. 랩 하나당 한 줌 정도의 양이면 충분해요. 볼에 채 썬 양배추를 모두 옮겨주고요. 그릭 요거트와 마요네즈를 2:1 배합으로 넣고 소금과 레몬즙을 뿌려줍니다. 저는 레몬즙을 넉넉하게 넣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 조씨는 신맛을 싫어하더라고요. 오늘은 혼자 먹으니까 한 스푼 더 넣었습니다. 잘 섞어주고요. 잠시 두고 새우를 볶을게요. 기름 두른 팬에 새우를 구워줄 건데요. 저는 이렇게 익힌 상태로 판매하는 냉동새우를 해동시켜뒀어요. 꽤 큼지막해서 6개 사용했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기분간을 하고 취향껏 향신료를 추가해요. 저는 갈릭 파우더와 파프리카 파우더, 그리고 큐민 파우더를 넣었어요. 새우는 너무 바싹 굽지 않고 살짝 촉촉하게 익혀주겠습니다. 또띠아는 실온 상태에 보관했어서 전자레인지에 15초만 돌려왔어요. 중앙에 구운 새우와 양배추 샐러드를 올리고 잘 말아주면 끝이에요. 근데 이 마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내용물을 적당히 넣어야 하는데 항상 그게 잘안 돼요. 어찌저찌 잘 말았습니다. 반갈해 주고요. 별거 없지만 맛있는 또띠아랩 완성입니다. 또띠아는 탄산이랑 먹어야죠.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딱 기본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시금치나 루꼴라를 더 넣어도 되고 아보카도나 옥수수를 넣어도 맛있어요. 스리라차를 곁들여 먹겠습니다. 핫소스나 스리라차에 찍어 먹으면 훨씬 개운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섯 번째 레시피는 토마토 샥슈카입니다. 이쯤 되니 제가 한식을 정말 안 먹는다는 게 보이네요. 이 레시피는 그동안 일상 브이로그에서도 종종 기록했었는데요. 집에 있는 채소로 호다닥 만들 수 있어서 좋아라 하는 레시피입니다. 그때그때 있는 재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오늘은 제일 기본으로 기록할게요. 먼저 양파 4분의 1개와 피망 반개를 잘게 썰어줄게요. 피망 대신 가지나 버섯, 애호박을 넣어도 맛있습니다. 또좀더 든든하게 먹고 싶다 하면 야채 재료 외에 간 소고기나 베이컨을 잘게 썰어 넣기도 해요. 고기는 1인분에 한 50g 정도 넣는 것 같아요. 물론 더 넣거나 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토마토는 1인분의 중간 사이즈 한 개를 사용하는데요. 어차피 열에 뭉개지기 때문에 너무 잘게 썰 필요는 없어요. 불에 팬을 올리고 올리브유를 둘러줍니다. 손질한 야채들도 모두 넣어줄게요.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다가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고 한 차례 더 볶아줍니다. 그리고 이 토마토 페이스트 한 스푼을 넣어줄 건데요. 페이스트 대신 시판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소스를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많이 묽어지기 때문에 1인분 기준 소스 240ml에 토마토는 반 개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썰어둔 토마토를 모두 넣어주고요. 소금으로 간을 한뒤 원하는 향신료를 추가할게요. 저는 큐민 파우더와 카이엔 페퍼를 더 넣어줬어요. 한번 잘 섞어준 뒤 뚜껑 덮고 10분 정도 끓여줄게요. 10분이 지났고 이제 계란 2개를 넣어주겠습니다. 다시 뚜껑 닫고 5분에서 7분 사이로 익혀줄 건데 반숙이 먹고 싶을 땐 5분도 충분해요. 불은 중약불을 유지합니다. 저는 반숙으로 먹고 싶었는데 용지 밥 주다가 그새 완숙이 돼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생파슬리를 좀 뜯어서 올려줄게요. 보통 페타치즈를 많이 뿌려 먹는데
저는 치즈를 안 좋아해서 생략합니다. 미리 구워둔 바게트까지 얹어주면 완성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커피랑 먹을게요. 뜨끈한 메뉴라 요즘 날씨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빵 위에 이렇게 얹어 먹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섯 번째 레시피는 드디어 한식 참치김치 볶음밥이에요. 볶음밥은 진짜 간단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레시피에서 그때그때 땡기는 대로 단백질 재료만 바꿔가며 만들어 먹어요. 오늘은 참치를 넣었습니다. 먼저 팬에 기름을 둘러주고요. 파를 잘게 썰어 놓고 한번 볶아줄게요. 미국파는 얇고 작아서 한대 모두 사용했는데, 한국 대파는 3분의 1대만 써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치를 넣어주는데요. 이건 미국 마트에서 파는 한국 김치인데, 신김치에 가까운 맛이 나서 찌개나 볶음밥 만들 때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한번 잘 섞어주고요. 이제 간을 할 건데, 간장 한 스푼과 스테비아 또는 설탕 반 스푼을 넣어줍니다. 참치를 넣어 만들 땐 스팸이나 베이컨을 사용할 때보다 간이 심심해져서 소금 간을 더해주지만 오늘은 조미김이랑 먹을 거기 때문에 그냥 생략했어요. 참치 한봉 넣어주겠습니다. 이건 스타키스트 참치 파우치인데 한 봉당 70g이 들어있어서 1인분 만들 때 되게 요긴해요. 잘 섞어주고요. 편집하면서 보니까 원래 참치까지 다 넣은 뒤에 간을 했는데 오늘은 순서를 바꿨더라고요. 괜찮아요? 이제 밥을 넣고 볶아줍니다. 저는 귀리곤약밥 150g을 사용했어요. 곤약밥은 물기가 많기 때문에 강불로 올리고 볶아줍니다. 물기를 좀더 날리고 싶어서 팬에 이렇게 눌러 붙인 후 중불에 5분간 냅둘게요. 일반 밥처럼 고슬고슬하진 않지만 그래도 물기가 많이 날아갔어요. 그릇에 덜어줄게요. 참깨도 좀 뿌려줍니다. 초간단 참치김볶 완성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제 요즘 밥 친구는 세븐틴인데요. 진짜 출장 시보야 보고 완전히 빠졌잖아요. 다들 어쩜 그렇게 귀여운지. 아이돌은 잘 몰라서 그냥 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마지라인이 제 또래인 거예요. 진짜 놀랬어요.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싶고. 어쨌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곱 번째 레시피는 바나나 오트밀 쿠키입니다. 저는 곡물 특유의 고소한 향을 좋아해서 이 오트밀을 활용한 베이킹을 자주 하는데요.
이 바나나 오트밀 쿠키는 주로 요거트 볼에 곁들여 먹어요. 쿠키라고는 했지만 바나나와 오트밀만 들어가기 때문에 식감이 쫀득한데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엄청 좋아해요. 극호입니다. 오븐은 180도로 예열해두고 바나나를 으깨요. 보통 한번 만들 때 크기에 따라 바나나 한 개에서 한 개 반을 사용하는데 오늘은 한 개 반 사용했어요. 무게를 재보니 대략 140g이더라고요. 다 으깬 바나나는 볼에 옮겨주고요. 또 등장한 이 40g짜리 간편 오트밀 두 봉 넣어줄게요. 오트밀은 롤드 오트든 퀵오트든 종류는 상관없어요. 설탕이나 스테비아 한 스푼을 추가하는데 오늘 하필 똑 떨어져서 알룰로스 한 스푼을 대신 넣어주었습니다. 취향껏 시나몬 파우더도 좀 넣고요. 알룰로스를 넣었더니 반죽이 좀 묽게 되었어요. 괜찮아요. 팬닝을 하는데 두껍게 팬닝하던 얇게 팬닝하던 먹을 때의 식감은 비슷하게 쫀득하더라고요. 보통은 15분을 굽지만 오늘은 반죽이 묽어서 10분 더 구워볼게요. 대략 30분이 지났고요. 오래 구워서 구움색이 진하게 나왔지만 다행히 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전혀 바삭하지 않은 질감이지만 씹을수록 고소하고 쫀득한 게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릇에 옮겨 담고요. 실온에 보관하면서 요거트에 곁들여 먹거나 입이 심심할 때 두엌에 주워 먹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요거트랑 같이 먹었어요. 만드는 것도 엄청 간단하니까 집에 있는 오트밀이 줄지 않고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번 영상의 마지막 레시피, 팽이버섯 규동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정말 간단한데요. 노력에 비해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자주 해먹는 메뉴 중 하나예요. 먼저 양파 4분의 1개를 얇게 채 썰어주고요. 팽이버섯은 반 봉지 분량을 준비합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부터 볶아줄게요.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만 익혀줘요. 양파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팬에다가 바로 양념을 만듭니다. 물 5스푼, 간장 3스푼, 설탕 1스푼, 미림 1스푼을 기본으로 넣고요. 저는 옵션으로 다진 생강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냥 제가 생강을 좋아해서요. 한번 잘 섞어주고요.
중약불로 맞춘 뒤 고기와 버섯을 올려줘요. 버섯은 익으면 숨이 다 죽기 때문에 넉넉하게 넣습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고기와 버섯을 한 차례 익혀줄 건데 3분이면 얼추 익는 것 같아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어갈 때쯤 계란물을 부어주는데요. 일반 계란 두 개를 풀어 쓰거나 남백액을 대략 120ml 정도 사용해요. 다시 뚜껑 닫고 중약불에 5분 더 끓여줄게요. 다 익었고요. 옵션으로 대파 한 줌 분량을 잘라서 넣어줬어요. 깨도 뿌려주고요. 완성입니다. 밥 위에 양념 소스와 함께 촉촉하게 얹어서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깍두기와 먹겠습니다. 밥 친구도 세팅하고요. 이 레시피는 단백질을 잘 챙겨 먹은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